삼각형 기계입니다.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삼각형, 삼각형. 예린이 삼각형이 뭔지 알아요? 삼각형이 뭐예요? 삼각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거 삼각형이다 아니다라는 거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삼각형이 아니에요. 삼각형이죠? 이건 삼각형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삼각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삼각형을 정의내릴 줄 알아요. 구분할 수 있겠지만. 삼각형은요, 변 3개, 각 3개. 이걸 삼각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삼각형의 그 변에는요, 1학년 때 배웠지만, 작도하는 거에서 배웠죠? 삼각형은요, 세변 길이와의 관계가 있죠. 세변 길이와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억나요, 혹시? 작도했을 때로 돌아간다면 A라는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길이가 있고요, B라는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 C라는 길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세 개를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똑 보고 했을 때 어떻게 A가 겁나 길죠? 그래서 B를 옮겨와갖고 여기다 끝에다 붙여서 하나의 각을 만들어보고 여기다 C를 옮겨갖고 이 각을 만들어보고 얘가 B고요, 얘가 C예요. 겁나 귀엽지만 이거 삼각형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지면 붙지 않는데 이해가죠?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삼각형의 세변 길이와의 관계는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가장 긴 변 길이가 가장 긴 변 길이가 가장 긴 변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 나머지 두 변 길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작아야지. 할이 더 커야 돼. 더 안 해도 커야 돼. 라면서 애들한테 알려준다. 기억나요 이거? 이거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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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알 거면 제대로 합시다, 이거야. 가장 긴 변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 합보다는 짧다? 아니요! 한 변 길이가 가장 긴 변 아니에요, 얘들아. 내 1학년 때도 해설 해줘서 이거. 한 변 길이가 가장, 한 변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돼. C도 B 플러스 A보다는 작아야 되고, B도 C 플러스 A보다는 작아야 되고, A도 B 플러스 C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거야! 원래는 얘들 내가 새로운 거 하는 거 잘 들어라. A도 B 플러스 C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B도 A 플러스 C보다는 작아야 돼요. C도 뭐냐? A 플러스 B냐? A 플러스 B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거야. 한 변 길이야. 가장 긴 변이 아니야. 근데 수학자들 귀찮은 거 싫어한다. 야, 이 B, C, A 이거 언제 세 개 다 따지고 있다 했냐? 어차피 가장 긴 게 짧다면 나머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요? 원래는 세 변 길이 다 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서 안 왔어. 그럼 그렇게 알면 되지. 이거 뭐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나요? 다 아는 거예요.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보세요. 부동식 배웠으니까 이제 설명 가능합니다. 저 부동을 드물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지. 그치? B 이항해 보세요. A-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C 이항해 보세요. B-C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 다음 또 뭐가 되느냐? A 이항해 보세요. C-A가 뭐보다는 작다? B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요. 합은 한변 길이보다 커야 되지. 자 보세요. 차는 한변 길이보다 어때요? 무슨 뜻이냐? 삼각형에서 이거 알고 있어? 예린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귀찮을 수도 있어. 아, 더 알아서 귀찮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알자 이거야.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와의 관계는요, 예린아. 한 변 길이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원래는요. 원래는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고등학교 때 다시 배우겠다. 원중장자라는 거. 피타고라스라는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의라는 건 말이 다시 배우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머릿속에 좀 알아놔야지.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다. 무슨 말인지 이해나? 보세요. 공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다. 가장 긴 변이가, 긴 변 길이가 뭘 것 같습니까? X가 설마 심한 이상한 숫자는 아닌가요? 유의식이죠, 그죠? 가장 긴 변 길이 뭘까요? 가장 긴 변 길이부터 찾아야 되지? X 플러스 7이라고 딱 주어졌지? 그죠? 근데 얘는 여기서 받잖아. 가장 긴 변 길이가 X 플러스 7이라고 딱 주어졌으니까 아우 베리베리 때 그야 좋아.
근데 일어나 x 플러스 a라고 나타내면 x 플러스 a라고 나타내면은 어 뭐가 생겨요? 3이 제일 길 수도 있고 x 플러스 a가 더 길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두 가지 다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차보다는 커, 밖보다는 커. 자, 나 이걸 하면서 두 가지 다 해봅시다. 일단 이거 풀어보면 얘가 가장 긴 변길이니까 가장 긴 변길이 x 플러스 7은 뭐보다는 크다? 아니 뭐보다는 작다? 지금 중학교 2학년 틱하게 풀어주고 있는 거야. 두 변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러면 얘 2x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보세요.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x 2항 시킵시다. 우변으로 x 2항 시키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x 되니까 여기 x 되고 여기는 7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x는 뭐보다는 커야 된다? 7보다는 커야 되죠? 선생님 굉장히 간단하네요? 아니요 안 간단해요. 이걸 이렇게 해서 5번이라고 체크해버리면 답이 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답은 5번 맞을 거예요. 5번 맞을 건데 답은 5번이라고 체크하는 건 체크하는 건데 이래서 답은 5번이야. 5번이다 아니에요. 이래서 5번이다가 아니에요. 내 연립분모식입니다. 무슨 뜻이냐? 식은 두 개를 챙겼어야 됐어요. 식은 두 개를 챙겼어야 됐어요. 무슨 식이냐? 하나의 식은 합보다는 어떻게? 두 변길이 합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또 하나는 선생님 차인가요? 차는요 써먹을 때가 있고 안 써먹을 때가 있는데 중학교 때는 거의 써먹을 일은 없어요. 여기서 니는 뭘 챙겼어야 되냐면 가장 짧은 길이 늘 명심하세요. 가장 짧은 길이가 짧대 그 리을리 맞지? 짧은 길이가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도형의 길이니까 뭐 나와야 돼? 도형의 길이니까 무조건 뭐 나와야 돼? 가장 짧은 길이가 x 마이너스에서 가장 짧은 길이가 뭐가 나와야 돼? 도형의 길이니까 도형의 길이는 뭐를 가질 수 없다? 응수를 가질 수 없다.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 얘 연립분모식이에요. 이거 두 개입니다. 이해가? 이해가 쓰이려나? 그럼 봐. 여기서 문제를 풀면 첫 번째는 뭐예요? x는 크대. 뭐보다? 7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왔지. 두 번째 거 푸니까 어떻게 돼? x는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왔지. 연립분모식이라고 했으니까 두 해에 무슨 해? 공통인 부분이 해지. 수직선으로 나타내 볼게요. 하나의 수직선에 같이 나타내는 겁니다. x가 7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또 x는 3보다 크다 그랬지. 3이 더 왼쪽에 있죠? 여기가 7이 더 있죠? 이 숫자 바뀌면 다 풀려져. 당연히 큰 게 오른쪽에 있는 거죠. 7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방향 잘 봐야 돼. x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근데 그리는 거 어떻게 그렸는지 봐. 요 밑에 지나가기 이렇게 그렸죠. 얘가 교차되게 범위를 그려줘. 그러면 범위를 빨리 찾을 수 있거든. 공통범위 범위. 여기지. 그럼 여기를 해로 나타내면 답은 뭐라고 해야 될까? x는 7보다 크다. 이래서 5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뭔지 알겠는 거야. 됐어요? 아까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다는 여기서 써먹진 않았지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연립부등식이라는 거 잊지 말고 얘 체크 반드시 하세요. 이거 애들 많이 까먹습니다. 이걸 이것만 해서 답을 5번 고른 애와 연립분모식으로 식을 완벽하게 세워놓고서 답을 구하는 데는 천지 차이예요. 수술용으로 나오면 다 틀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반정식이든 부정식이든 삼각형과 관련된 변길이 이거 나오잖아. 이건 이거 무조건 별개잖아요. 이건 어떤 문제이든 어떤 단원이든 어떤 유형이든 이 삼각형과 관련된 특히 대수파트에서 삼각형과 관련된 건 시험 문제에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별개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늘 명심하세요. 이건 서술형과